셋. 자, 일곱 번째 스탠드사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자, 갑니다. 아, 또 식당이야? 아우, 아이고, 두야. 합류 캘커타를 떠나게 됩니다. 레스토랑에서 일행을, 아, 기다려요. 저번 시간에 많은 스탠드를 잡았던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였죠? 일본이, 인도였나요? 인도구나. 인도 캘커타. 20세기 이때 인구는 1100만 명. 자, 동료도 한 번씩 다 써봤죠? 그러면 이제 여기 현지인을 데려가야겠죠? 알려줘, 니가. 역시 가이드가 있어야죠. 알려주긴 싫은가 보다, 얘가. 얘는 뭐니? 이상한데? 아, 뭐야? 커플? 자, 우선 솔직히 말하면은 별로 안 세거든요, 우리 앞두리가. 단일 기술로 싸워야겠죠? 별로 안 세니까. 냉기로부터 방어 동결 해제. 이게 딜이 더 센 건가? 어, 더 세겠지 이게. 때려보면 알겠죠? 아야, 아삭이 가버릴 뻔. 아, 추적하기 시작했다? 게임 이상해지는데 이런. 추적하면 어떻게 되는데? 아, 추적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역시 앞둘이 제일 약한 것 같아. 야, 이도저도 아니야. 스킬이 뭔가 좋은 것 같긴 한데 솔직히 한두 방에 죽으니까 잠못 자면 되는. 어디 보자. 또 앞둘 레벨도 낮네. 약간 구리구만. 일본 음료. 아, 알겠어, 알겠어. 자, 전에 뭐가 부족했었죠? SP가 부족했었나요? SP를 좀 사죠. SP 좀 많이 쳐주는 거 없니? SP를... 아, 파문 녹차가 거야? 솔직히 20을 루아코에 붙여 하나 쓰는데 10 몇씩 들어가는데 더 좋은 거 줘봐. 모임? 형 옆에 신종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한다. 얘 뭐야? 때린다. 뭐야? 넌 뭐야? 아, 소구나. 갈까? 어, 별로 맵이 안 크네요. 근데 새롭게 계속 맵을 만드는 것도 힘들겠지. 어, 이게 다야 그러면은? 어, 적도 거의 없어. 아, 위가 있네, 위가 있네. 아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마자 그냥 때려주기로 왔는데? 스피릿 보문제 스피릿. 갈기를 해야겠죠. 자포자기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월. 어, 딜 잘 바뀌는 것 같은데? 야, 앞줄 너무 느리다. 좋아. 때려, 때려, 다 때려. 그렇지. 정신조작 뭔데, 강학기야? 겸치. 340. 야, 많이 주는데? 화약도 주네. 전원치료. 파이어 이글. 파이어 이글은 뭐냐, 너 뭐냐? 걸음걸 좀 딱딱. 아주 가지가지 나온다, 가지가지 나와. 자, 보자. 전원치료 일단 한번 보죠. 지금 80이면은 괜찮네요, 꽤. 전원이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자포자기 한번 때리고. 너는 이제 새로운 불꽃 파이어 이글. 전체 강력한 화염피 좋아. 아, 그렇지. 야, 데미지 좋은데? 죽겠다 야 이거. 한번 써볼까? 전원치료. 너는 한번 더 써 파이어 이글. 예스. 좋아졌어. 249. 많이 안 주네요. 스피릿보다 센 것 같은데. 속도 빠르고.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아 씨. 뭐가 저렇게 빠르냐? 파이어 이글. 파이어 이글이면 전멸시킬 거. 한60좀 넘는 것 같아 체력이. 아 너무 좋은데? 경험치도 많이 주고 돈도 주고. 물약을 빨리 삽시다. 완벽한 약은 뭐야? 잠깐만요. 사볼까? 완벽한 약. 완벽한 약. 님들 보이시나요? 완벽한 약? 아, 있군요. 이건 써보자. 아, 별로 안 좋은데? 상태상 회복 같은 건가? 아, 됐어. 여러분, 저도 필요한 것만 사겠습니다. 자, 너는 이제 자포자기. 자포자기가 좋다. 아, 소비값이 적어서 그냥 성능은 쓰레기인데. 역시 누가 힐러 아닐까봐 애매한 녀석이야. 뭐야? 혼란이야? 아씨, 혼란. 안정. 아, 이제 잠깐 너무 한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원 치료에 파이어 이글. 라치. 어우, 야, 버텼네. 둘 버텼고요. 에이, 뭡니까 저게? 근데 평타는 아사히가 더센거 같다. 레벨 높아서 그런가? 아, 그만 좀 나와. 몇 마리를 넣는 거야? 자포자기, 이글. 제가 버텼으면 됐어. 좋아. 때려. 340에 280에 에코즈 하이. 압졸 17레벨. 아, 좋은 거 같네요. 무서운 동네구만. 제작자가 인도 가서 많이 당했나봐. 아니, 나는 설명천공이랑 갈 건데? 넌 누구냐? 안줄 수가 있네. 신기하네. 다음에는 무조건 뺏길. 아이씨. 아, 짜증날 뻔했네. 스탠드 어택. 너는 파이어 이글. 파이어 이글 너무 좋아. 스탠드 어택은 평타보다 약한 것 같다. 통환. 전원치료. 전원치료가 뭐 좋으니까 불만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전원치료 89 찼죠? 80 고정 아니구나. 내외인가 봐, 내외. 어, 별로 안 준다, 얘는 또. 레벨업 금방 하겠는데 확 주네요, 확. 너무 높다. 아, 밑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몰랐었어. 왜 이렇게 넓어 여기? 역대급인데? 뭐야? 아 뭐야 왜 저래? 신비한 약. 아 이게 불안한데. 신비. 가격 대비가 쓰레기야 솔직히. 아 이게 뭐야? 쟤 뭔데? 나 아사키 좀 세게 만드는 버프약 없어? 너 뭐냐? 뭐야? 수국이라고? 아, 250 회복이야? 안 써. 체력이 150인데 무슨 250 회복이야? 거절해보자. 얘 뭔가 이상한 놈 같은데?
제가 어제 정수기 했잖아요. 정수기 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 대타로 오셔서 필터를 안 가져와서 오늘 4시에 필터가 있어요. 필터 갈아야 되기 때문에 더하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방송을 그냥 평소 끊는 시간에 끌게요. 3시에 필터가 없다니 세상에. 소독만 하고 가셨어. 자이래. 좋아. 휴대용 권총. 휴대용 권총이요? 응급처치. 응급처치는 뭐야? 아, 야, 되게 좋다 저거. 응급처치로 혹시 살 일그러지는 거할수 있는 건가? 10%로. 손수건밖에 없어? 핸드건은 일회용 뭐랬어? 권총. 아, 다섯 발쏠수 있는 거야? 쓸모는 없을 것 같네. 딱히 없네요, 끝으로 왔는데. 아, 깜짝이야. 뒤져보자. 왜 이렇게 높아, 진짜, 맵이? 끝났다. 어디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 댕댕이 너무 지쳐서 잠깐 보고 올게요. 간식이랑 처리하고 왔습니다. 밥이나 한번 사 먹어야 될것 같은데 너무 지금 뭐야? 아, 랜덤 인카운터구나 이거. 어디 들어가야지 특정 구역에서만 카운트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군요. 아, 너무 많이 들어간다 파이어 이걸. 진짜 너무 안 박힌다. 무조건 안 박혀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빨리 뭐 먹여야겠어. 못 판다 그랬니? 안 사. 안 믿어. 아, 뭐 사볼까? 궁금한데 뭐 아이템 주는 거 아니야? 아, 좋은 아이템인 거 아니야? 먹으면 능치 올라가는 거 아니야? 도우미 스탠드 무슨 일입니까? 전 아무것도 몰라요. 침 대지 마라!
믿을 수 없다. 잠깐만. 효인아. 아니야. 야야야야야야. 아, 잠깐만. 나 어쩌라고 나한테 음료수 마시라는 거야? 딱히 뭐 괜찮은 거 같은데 솔직히. 달지도 않는데? 여기 딱 다는 게 아닌데? 그것보다 나 회복이 다 됐는데? 생수 마셔보자. 생수 어딨냐? 어, 안 되네? 탈수를, 어, 맞다, 그치. 맞아. 어, 나, 이거 있지? 어, 안 되네? 탈수는 어떻게 껴야 되는 거야? 스탠드 기술 아니야? 아, 뭐야? 왜 이래?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가자, 그냥. 하필 너 여기서 뭐 하냐? 휴인이. 좋은 약 있다고? 좀 제대로 된 거 파는 애 없냐? 아, 짜증나네. 인도 이렇게 못 사는 나라였어? 나름 살지 않았어? 아, 이게 설정이겠지? 어. 불이 빛이 안 나올 정도 아닌 걸로 알고 내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새끼 이거 혼내줘야겠구만. 너 아내를 메이드 취향 참. 자, 퀸 도움도 안 되는 놈 저거. 씨. 들어갔던 덴가? 애들이 뭐 다 삥을 뜯으려 그래. 아, 귀찮네. 아, 나 지금 큰일 났는데? 전원 수리 일단 하자. 어우, 야, 이거 위험한데? 못 쓴다, 이제. 아, 잠깐만. 체열 써, 일단. 하, 씨. 좋아, 좋아. 아, 좋아. 일단 얻었어. 어, 빨리 회복해야 돼. 음식 좀 줘봐. 식당 없어?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빡세냐? 도망가자. 많아서 못 도망가나 봐, 빠르고. 튀어! 아. 와우. 아, 아니야. 저거, 근데 저거 사는 건 좀 오버한 것 같아. 잠깐만, 저 오바가 아니라 이거 지속. 잠깐만. 설마 뭐 46, 45죠. 설마 이거 먹으면은 그냥. 잠깐만. 지속력 지금 78이죠? 영구적으로 오르는 거야? 아니, 나 이거 먹은 거 아니잖아. 크레이지 먹었잖아. 아, 아니까.
전투 심한 한정돼 있네. 아, 진짜 이러지 말라고요, 암살자. 아, 암살자! 앞돌 제기부릉됐잖아. 어쩔 거야? 그 학교 그게 적으면 사귀긴 하지. 맞던 데다. 망했다. 뛰어! 뭉치가 뭐냐? 회복해야 돼. 식당 내놔, 식당. 어, 야, 쟤 뭐야? 다 돌았나 본데? 야, 양고기 커리. 아, 얘는 제기 불능이야. 심장 마사지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씨, 하나 더 줘. 짜이. 에이, 뭡니까 이게. 치료합니다. 완벽하게 치료되지 않았네요. 대신 이 정도면 되겠다. 350원에 쓰긴 했는데. 레벨업 조금만 더 할까? 너무 약한데? 나 보조개통이니까. 오늘 댕댕이 왜 저렇게 짖냐? 양심머리가 소멸하셨나? 아, 맞아. 윗길이 있었지. 맞아. 아, 그만 나와! 쟤 내가 간식 주니까 계속 짖네, 저거 개새끼 저거. 이불에 말아서 데려올 걸 그랬어. 아, 방송 딜레이가 좀 많이 있네요? 이렇게 티가 난단 말이지, 딜레이가 있으면은. 사이트 문제구만, 이번 건. 이렇게 이제 내가 알수 있게 놔야 되는데, 내가 테스트하는 화면에선 딜레이가 없는데, 다시 딜레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러면 내, 샤이바바님 아십니까? 수백 명 이상 살아있는 신이다. 코웃음이 다쳐지네. 아, 뭐야? 이상한 놈들만 있어, 여기는. 인도 모욕으로 이거. 어, 야, 쟤 왜 여기 있냐? 뭐 하냐? 알려주긴 뭘 알려줘. 나도 못 찾고 있는데. 뭐야, 너 이거? 어, 뭐야? 기다리게 했구만. 여기서 또 미연시 이벤트야? 찬드니척 고소에 노점에 한번 가고 싶다. 비전의 책 호흡. 나도 깰수 있니? 비전의 책? 이거 사서 나는 뭐, 아, 여기 있네. 와, 이런 거 배울 수가 있다고? 대박. 비전의 책 호흡. 이거야? 아, 이게 뭐야? 장난하냐? 아니, 이게 뭐야? 치료가 120인데. 아, 저런 걸 주면 어떡해, 미친놈아. 판물은 스탠드의 하이오한인가 보다. 좋지가 않다. 계속 뭐, 얻게 되면 점점 세진다거나 뭐 그런 건가? 그런 건 내가 할말 없지. 뭐야? 뭐야? 엽서. 오! 됐어. 나 마샬라에 5개 살래. 어, 저걸 원해, 저걸. SP 크게 회복하는 거. 얼마나 회복할까? 또 여기 있냐? 인도 뱀술사.
그래서 찾아냈나 보다. 아 맞다. 그래 보니까 파문이 원래 인도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관심 없어서 몰랐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 이거 너 고정인 거 없냐? 푸 어쩌고저쩌고 이거 저거 주인공 몰빵해서 조타로보다 세질 거야. 아이템 빨로 도핑할 거야. 차 같은 소리 하네. 다리 근처에서 뱀술사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중간 보스로 그 녀석을 찾아야겠죠? 아 그만 나와. 아 짜증나네 슬슬. 같이 아하 앞도 뒤지겠어요. 됐다. 아 그럼 좋아. 뭐 스페셜 얻었는데? 일단은 스탠드로 치료합시다. 뭐 얻었다고? 적 전체 최대 화염 데미지. 야 얘가 이제 강력기 정점인가 보다. 어 너가 내가 욕했는데 좋은 놈이었나 보구나. 빨리였네. 기부한다. 기부도 한번 해주고요. 아이템 내놔. 기부금 회수한다. 잠깐만 뭐라고 했었나 방금. 아 북쪽으로 여러가지 파는게 있다구냐. 그 이 과일 파는 아저씨를 내가 해쳐야 될것 같은데. 그 탈수 걸려버리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물에 빠져야 되는 건가 혹시 탈수가 걸리면은? 또 아이템 만들 수 있니? 수리한다. 어 이것은 나의 메신저 레드는 불꽃을 자유롭게 다루는 능력. 앞돌이다. 야, 야, 저거 안 줄 거야? 아 뭐야? 대체 뭐야? 그러고 보니까 도검도 있지 않았나요 적중에서? 얘기하면 안 되나? 사실 뭐 님들 다 알고 있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 그만 나와. 오 짜증나. 그러면은 출발하기 전에 그 과일 쪽에 있는 애를 처리를 하죠. 아 깜짝이야. 아 그만 나와. 자포자기. 아 괜히 얻었어. 화물에 오고 거슬려 그냥. 아 열받았냐 압돌아? 아 뭐하니 압돌아. 이게 뭐하잔 플레이니. 능급 처치. 야 압돌 그래 진정해 압돌. 그래 얼마나 좋아. 스페셜 오. 야 뭐야 데미지 엄청 빨라. 데미지 엄청 세다. 두 배 넘는데? 2.5배인데? 뭐 그리고 뭐 얻었어요? 밥 한 번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먹고 가야 되나? 돌아가서? 아 뭐하냐? 오, 잘 싸우는데 자동 전투. 올 뭐야 투모? 왜 이렇게 빨리 글씨가 지나가? 내가 안 눌렀는데. 아 검 던진다고? 이게
이게 무슨 스탠드냐? 아 뭐야? 아 왜 다 저기야? 왜? 미치겠네 이거. 여기서 조사. 너 스페셜로 다 잡아. 우수한 앙크의 불꽃 적을 통째로 불태운다. 야 너무 좋다 얘. 이렇게 좋았어? 얘한테 쩔 받으니까 대박인데? 아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야 너무 좋다. 대박이다. 네이팜 봄. 야 너 점점 기술이 약간 이제 스탠드랑 관계없는 것 같은데. 야 네이팜 봄 뭐야? 최대의 화염 데미지를 준다. 아 이건 원거리라고? 어 그래 되게 좋네. 아 귀 막고 있어. 물에 빠져봐야겠다 빨리. 밥 먹고 와서. 밥 어딨니? 아 그만 나와. 미치겠네 진짜. 이제 없다고. 아 그냥 자포자기 해야겠다. 이길 수 있냐? 아삭이 가겠어 이러다. 어. 아, 아삭이 살았다. 아, 빨리 가서 밥 먹고 오자. 빨리. 전원 치료 하지 말고 너만 치료해. 그래. 아, 야. 야채조림. 오우 야채 좀 좋은데. 근데 MP가 좀 많이 못쳤다. 어 이 정도 될 것 같다. 약간 돈 아깝긴 하다. 아 너 레벨 더 하겠는데 20 찍겠는데 이러다? 너무 허겁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업을 해서 오는 거였나봐. 메시언즈 레드랑 이 강력기로 자꾸 쓸어버리는 게 너무 지금 파밍이 잘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나타나란 말 아니었는데. 보호막 같은 거 없니? 보호막? 아이씨 자포자기나 해라. 어 내가 더 빨라. 그냥 쟤는 스킬 쓰지 말고 주사나 놔줘야겠다. 주사나 놔줘야겠다. 그게 너의 그 존재의 그건 것 같다. 다리 근처에서 상인 있다며? 다리 근처에 없어. 저쪽 과일 파는 놈밖에 없는데 행상인? 아 너는 이제 SP 주사 계속 놔줘. 살아있는 한 주사를 계속 놔주는 거야? 스페셜만 놔도 이렇게 센데 뭐. 너무 좋은데 압둘? 다른 직업들도 다 이런 게 있나? 내가 레벨을 못 찍어서 그런 거고 다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없는데. 다리 근처에 상인 있다며. 폴라레프 쪽은 없었잖아 얘. 너냐? 아 쟤인가 봐. 어 저거 탈수 먹고 와서 쟤 잡는 건가 보다. 아, 그런 거 같죠? SP 쟤 같은데 내 생각엔? 아 너냐 혹시? 아니 노가리 까는 거 보니까 얘가 아니야. 가서 가져오자 그럼. 사과 먹고 오죠. 그렇게 안 멀어. 먹기 싫은데 이거. 먹자. 수분을 흡수하고 있어. 시침대지 마. 믿어볼까? 아,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아, 행성인한테 샀다고? 다리 근처에 있는 행성인이 아니야? 근데 수상한 건 쟤밖에 없어, 솔직히 말해서.
너가 답인 것 같아. 아닌데? 아, 야, 뭐야. 지금 네가 낄 때가 아니잖아. 딱 봐도, 이 자식아. 이거 괜히 맞췄다. 경험치는 좋아. 탈수 어떻게 나? 각성제. 버프 기술인가 봐.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혹시 스타플레이저라 하면은 내가 들어오기 전에 꺼내줄라나? 제가? 걔라면 문제 다될것 같은데? 각성제가 뭐 어딨어?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각성제 수면 상태를 치료한다? 아, 이게 뭡니까? 고작 저런 기술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상인 얘기할 때가 아니야, 이 자식아. 너 맞지? 이거 어떻게 벗겨나? 쟤 뭐야? 이거 뭐임? 쟤 뭐야? 저게 범인이구나! 근접이야. 잠깐만. 딱히 필요할 건 없는데? 투척검. 근접이지만 투척검 던진다. 속박한다. 자, 빨리 써봐. 에이, 이미 탈수 상태라니. 에이, 이거 이제 이거 아니지.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함, 뜨자. 최대 데미지 간다. 148. 이걸 첫 맞으면 살수 있나 보자고. SP, 보이스, SP. SP 주사 맥이고요. 다시. 가격기가 최대 데미지니까 별수 없지 뭐. 잡았네? 검은 열매. 검은 열매가 뭐임? 개 죽였다. 뭐 어때? 아, 지금 회복되는 아이템이야? 괜히 죽였는걸? 아, 나 저기 옆에 있는 거 저건지 몰라서 그냥 벌레 같은 건줄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들 방송으로 보시는 화면보다 제 게임 플레이 화면이 훨씬 작아서 구분이 안 되네요. 이거 큰일 났네요. 그냥 점으로 다 보여, 다. SP 주사. 너의 존재 이유는 앞둘의 만화를 채우는 것뿐. 경험치를 받아먹는 셔틀이다. 이제 가도 될것 같죠? 다한것 같죠? 이벤트도 다본것 같고. 레벨업 많이 했다. 본의 아니게. 이 정도면 꽤 세겠는데. 근데 레벨업도 전혀 세진 것 같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그냥 레벨업을 한 것뿐이야. 전혀 세진 느낌이 없어. 정말 유감이야. 나뭐한 거니? 왜 날라가고 난리니 세상에. 아유 정말. 그래. 힐러 있는 건 나쁘지 않네. 약간 마를 역할인 것 같죠? 앞둘이 6하고 이제 크롬 드리고 해. 빰 빠밤 빠바바바바바바밤밤. 역시 흑형이랑 다녀야지 재밌지. 가자. 밥좀 주세요. 안 돼. 9일째야 지금. 저 돈도 많은데 SP 좀. 여기 있네 354. 나354 할래. 그리고 마살라도 5개. 이 정도면 되겠다. 돈 어차피 쓸 일도 없잖아. SP만 있으면 될것 같아. 내가 힐러니까. 난 양고리 커리 하나 먹어주고요. 충분한 것 같다. 가자.
익숙해지면 이 나라의 맛을 알게 된다. 좋다로 취향 한번. 나도 인도도 좀 그래. 가고 싶지 않아. 화장실 저쪽이야? 보이는 폴라레프에게 기다린 나무 막대를 주었다. 아, 기억나. 저 만화책에 그 돼지 얼굴 나오는 기억나. 다행히 모자이크가 돼 있군요. 그치, 화장실 깨끗해야지. 화장실은 진짜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식당 화장실은. 난 진짜 밥 먹으러 갔는데 화장실 갔다가 진짜 냄새 나가지고, 냄새도 무슨 이상한 썩은 냄 같은 게 나가지고 내가 진짜 토할 뻔했어. 예전에. 예전도 아니죠. 최근에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밥 많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아, 저게 변기에서 돼지 머리가 나온 거구나. 아, 진짜 화장실 얼마나 중요한지. 아, 저거 너무 끔찍하다. 근데 인간적으로 진짜 인도는 가고 싶지 않아. 저거 보니까 돼지가 물러난 틈에 돼지가 엉덩이를 핥아서 딱 깨끗하다고? 야, 공포 아닙니까? 공포? 이 휴지통에 쌓아 옆에 항아리 있네. 아씨. 전신을 붕대로 감은 한 괴인이 레스토랑 밖에 서 있는 모습이 거울에 비춰졌다. 아, 거울이 저기 있었네요. 여기, 이제 마우스가 안 보임. 여동생 원수인데 한 번에 못 알아봐? 아, 지가 본 게 아니지? 동생 친구가 봤다 그랬지? 아. 창 밖엔 아무것도 없었다. 이미 음식점에 들어와 있으며. 저거 진짜 무섭겠다. 어우, 야. 왜 그래? 좋다로, 저장할래. 당근 저장해야죠.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상대 얼굴도 스탠드도 잘 모른다면서. 같이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혼자 유인하는 게 아니라 얘네 목적이 조스타면은 얘를 떨어뜨려 놓고 조스타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극딜렀는 것 봐라. 홍콩에선 너희가 한꺼번에 넘어졌을 뿐이야. 설교는 쉽지. 아, 이게 이렇게 호환이 되는구나. 비겁한 녀석들. 그렇구나. 아, 이런 게 다 연동이 돼 있네. 신기하다. 제가 다 골쳐서 잡았거든요. 원래 만화책에선 아마 1대1로 잡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저런 식으로 말했을걸요, 아마? 운이 좋아서 이겼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말했겠지, 뭐. 어? 어, 오리지널로 가죠? 솔직히 원작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솔직히 하다 보면 기억날 거거든요, 원작은. 근데 오리지널 한번 해보죠. 그 경험치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나는 힐러기 때문에 폴라레프 똥처럼 붙어서 경험치 받아먹겠습니다. 쫓아갑니다. 난 쫓아가겠어. 폴라레프 복수를 끝내면 반드시 그를 다시 여기로 데려오겠어. 알고 있어. 아니야, 내가 갈 거야.
한 명 더 있다면 1대1 승부가 되지 않겠지. 난 그래서 상대할 테니 넌, 나는 힐러인데 왜 걔를 상대해야 되냐? 막타 뺏기 없기야. 어, 재밌을 것 같아. 되게 잘 만들었다. 야, 설레는데 살짝. 그리고 이거 한번 처음에 돌았던 맵을 이게 돌아다니면서 찾는 게 재밌어요. 이게 스토리 하면서 처음 보는 동네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갔던 데를 가니까 이 맛이 있네. 보는 맛이. 아, 여기가 이런 식으로 쓰려고 만든 거구나 하는. 근데 여기 어디예요? 이런 데 있었나요? 아, 찾았네 벌써. 한 명이 없어졌다. 총은 칼보다 강하다. 홀호스. 호러스. 내 이름이지. 황제의 카드를 암시하는 스탠드 사람 말씀. 되게 세 보인다. 황제 하니까. 제멋대로구만. 가까이에 있다고. 이 호러스가 형실을 철회할 테니까 말이야. 힐러니까 마음껏 죽어. 몸이 산산조각 나도 심장 마사지 하면은 부활할 거야. 널 먼저 쓰러뜨려 주지. 스트라테고라는 보드게임을 알고 있나? 전차는 보행보다 강하지만 전차는 약하지. 그런 게임도 있군요. 엠퍼러는 형 씨보다 세니까 내 스탠드 능력을 싸우기 전에 알려주지. 총은 칼보다 강하다. 명언이구만 이거. 칼로는 권총을 못 이겨. 새 총? 야프셨나보군. 볼라레프 역시 내 놈의 패배다. 권총 그 자체가 스탠드다. 야, 시작하자마자 최고 속도로 다 버프 시작하죠. 빤스런. 방금 굉장히 현란하게 휜 것 같은데. 탄도 스탠드다. 아, 내가 막은 거야 몸으로? 아. 원수가 아닌 녀석은 내가 맞는다고 했을 텐데. 좋아. 말은 그렇겠지만 2대1로. 뭐야. 물 웅덩이에서 호텔에서 본 붕대를 감은 개인 스탠드가 아사기의 등을 칼로 찌르는 모습이 비춰졌다. 탄환이. 아. 이렇게 오버되는 거 아니지? 아까 선택지 선택할 때 압도를 선택이 한번 나왔잖아요. 뒤에 예 아니오가. 진짜 오버될 것 같은데? 너희 보석도 우리들한테 위협이 못돼. 폴라레프 함께 정리해주지. 새끼. 츤데레를 하다니 감히. 시작하자마자 날 죽여버리네. 아, 이거 참. 오늘 스토리 진행하고 바로 지금 첫 스테이지인데 지금. 원래 의무병이 먼저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게임도 힐러를 지켜야지. 하긴 뭐 딜이 없는데 힐러를 뭐하러 지키냐. 작별에 한 마리도 없이 가버리는 게. 사실 내가 쩔이니까 내가 죽는 게 맞긴 하겠다. 아, 나 기억났는데 아마 압둘이 죽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 압둘이 나중에 죽었던 걸로 아는데 여기서도 죽었을 겁니다. 이유는 몰라요. 저도 과정이 기억 안 나는데 두 번 죽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걸 걱정해서 당신을 죽... 뭐 하다 보면은 나오겠지 스토리상. 내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줄 겁니다. 비열하게 등 뒤를 찔렸다. 이 원통함을 보고 도망치란 말이냐.
트럭으로 도망치자. 나 버리고 가는 거야? 시체는 주워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폴라레프, 폴라레프! 아, 행드맨이구나. 아, 자기 빚을 져버렸고 너무 없었으면 안 좋을 텐데 말이야. 금방 만날 수 있잖아. 너도 죽어서 저 세상에서 멍청한 둘이 함께 지내라고. 여동생은 귀여웠어. 야, 저걸 참네. 아, 야, 이거 되게 표현 잘했다. 거울을 깨고 한 거 아니야? 아이아이사. 오, 야, 센데? 폴라레프를 쏴버리다니. 야, 똑똑해. 사정거리 바뀌다. 아, 그렇구나. 난 총이라서 되게 멀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근접에서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나 봅니다. 그니까 가까울수록 빨라지는 거면은 조조도 못 맞겠, 조타로도 못 맞겠네. 아사기의 마음을, 내 마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어. 안면을 팔꿈치로 쳤다. 악수 대신입니다. 아르르르. 다시 오면 둘이 쓰러뜨린다. 나 진짜 아웃이야? 아, 웃기마. 아, 뭐야. 나 이제 나 레벨링에서 20 찍었는데 바로 싸우지도 않고 아웃 당했어. 앞둘만 레벨을 전득했어. 됐어, 난 레벨업 해도 각성제 같은 것밖에 안 줬잖아. 아니, 압돌은 무슨 광역 최대 화염 데미지 줬다 그래서 난 각성제 당연히 버프인 줄 알았지. 수면 해제일 줄 몰랐죠. 심지어 상태 이상 모든 거 해제 만병통치약이 하나 나왔는데 소비량은 반이지만. 너 말이야. 그렇네. 이제 거울에 세 개는 없다고 하는 걸 보니까 얘가 이제 카크인이 뭘 아나 봐. 구조적으로 이제 스탠드한테는 아 쫓아갔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그런 건가 봐요. 이상한 나라 애기. 개작살났네. 뭐야. 아, 이거 진짜 빠르게 움직이네. 범퍼를 산산조각 냈다. 야, 너무 사기 아닙니까? 저렇게 멀리까지 되는 거야? 계속 차 타고 따라가면서 사냥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저렇게 멀리까지 다 돼? 범퍼에서 뭔가로 이동할 거야. 사고 났는데 괜찮아. 저쪽으로 가라. 아이 눈동자에 행드맨이 비추고 있다. 야, 눈동자도 돼? 개석이네. 처음부터 쟤네 눈동자로 들어갔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그 정도는 안 될라나? 행드맨의 손이 폴라레프의 목을 조였다. 아, 눈동자 속에서 이제 비치는 걸 공격을 하나 보네요. 저럴 거면은 저 차 안에서 죽일 수 있던 거 아니야? 아, 차는 쟤네가 해버렸지, 뒤져버렸지. 이럴 때는 원수를 갚을 땐 말이야.
모래를 걷어차 아이의 얼굴에 모래를 뿌렸다. 빛의 속도로 움직여 도저히 칼로 쫓을 수 없는 스피드지. 오, 똑똑해. 저장하자. 나 죽었지만 저장한다. 이 새끼. 드디어 만났군. 나 이걸로 존재감이 좀 생겼어. 죽어서 그런지. 오히려 죽어서도 존재감 있는 것 같아. 지금까지 너무 있으나 마나였어. 왜 있는지 모르겠는 캐릭터였어. 재밌긴 하다, 근데. 빛의 스탠드라 불린 만큼 엄청 빠르다. 하지만 궤도를 읽을 수가 있어서. 제이가 이제 아니야. 애초에 양손이 왜 오른손이야? 아, 생긴 것 봐. 아, 생긴 게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경우인데? 바로 걸려들었구나. 얼굴도 모르면서 가까이 오다니. 돈을 준단다. 바쿠시시. 바쿠시시 요괴들이야. 행드맨이 비춰졌다. 내 스탠드 알았다고. 다 인질이기도 하네, 그러면은. 전부 이제 공격 궤도를 이제 알 수도 없으면서. 눈 안에서 목을 조여도 데미지가 되잖아. 다 죽여, 다. 마침 센 애들인데, 얘네 둘 다. 하긴 뭐 지금 멤버에서 솔직히 뭐 조셉 할아버지 빼고 다 세잖아요? 조셉이 뭔가 애매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거지를 공격한다. 아군 전원 재기 불능. 아, 공격도 하면 안 돼? 아, 생각이 있네요. 그러면 너는 이제 할 게 없잖아. 방어나 해라. 생각. 뭐야? 생각한 거야? 또 해? 어우, 야. 또 해야 돼? 나 너 회복 좀 해봐. 아, 너 지금 잠깐 위험한데? 어, 됐다. 청춘 희생하면 날 쫓아왔는데, 아, 좌절하게 되는구만. 물음표 하나 띄워놓는 거 너무 웃긴 것 같아. 물음표 물음표 하면 난 저건 그냥 웃겨 그냥. 그 말을 꺼냈다. 아. 한줄 모인 것 같다. 아니 왜 이동을 해? 아 맞아, 시야가 바뀌면은 얘네 얼굴이 안 비치겠구나.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럼 공격 안 당할 거 아니야. 아 맞아, 눈을 감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비치는구나. 야, 작가 똑똑하다. 야, 똑똑한데? 머리 좋은데, 되게? 구멍투성이가 되어 절명했다. 매달린 남자가 됐구만. 쓰레기 같은 자식이었어. 저는요. 저는 아웃된 건가요? 아.
당황스럽네요. 뭐야, 살아있네? 길 막고 있는 건 누구야? 무리하지 말게나, 이삭이. 여기는 스피드웨건 재단인가? 그런 거 같죠? 스피드웨건 재단 병원 입원실이네. 적의 스탠드 공격에 맞아 여기에 오게 된 거야. 총알이 맞은 것처럼 보였지만 몸을 뒤로 젖혀서 역시 주인공. 총알도 스쳐서 흘려보내는 수준. 움직이지 마. 연락이 왔어. 무사히 됐다고 해. 미안하네, 아삭이. 내가 말렸더라면 이렇게 다치지 않았을 텐데. 괜히 갖다 나만 당하고 왔어, 멍청하게. 집에 가면은 내가 여기서 게임 오버 되는 거 아니야. 여행을 계속 해야지.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집트에 가게 위해 필요한 준비를, 재단이 있는데 내가 뭐할게 있어? 게릴라로 몰래 기습을 해가지고 적센트사를 쓰러뜨리면 몰라도? 그런 게 재밌을 것 같은데? 심부름이나 해야 되는데. 그렇네. 얘 정확하게 집어넣네. 재단한테 맡기라 그러네. 여튼 바보는 아니니까. 제대로 인간의 스탠드가 보이지 않는다. 스탠드가 있어야만, 그러니까 이제 스탠드가, 얘네가 직접 안 봐도 스탠드가 보면은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탠드가 탐지를 올 텐데 스탠드를 감지할 기술이 없다. 여태까지 뭐 했어, 그러면은? 레이더 같은 것도 없어? 어찌됐건 내가 감지를 해야 된다. 야, 이런 거 보면 똑똑하네. 야, 이거 역할이 잘 대분됐는데? 금붕어 똥에서 이제 비밀 요원이 됐잖아. 그것을 조달해주게. 일본 갑부가 돼서 잠수함 말이야. 야, 오리지널 스토리. 쫓아왔다고. 어쩌라고? 빨리 치는 게 좋을 거야. 그러고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없네요. 얘네는 둘다 센데, 호로스랑 굳이 비교하자면은, 저 가일 제가 이제 후방 보조고 오히려 호로스가 총쏘는 애가 약간 탱킹하는 애 같아. 어그로 끌고. 몸 되는 애가 없다. 아니, 못 들을걸. 그치, 솔직히 저거 능력 많이 세긴 했지. 좋아, 보고 오지. 누군가 콤비를 짜야 실력을 발휘하는 타입이니까 말이야. 테크 듀얼이네? 뭐야? 이사기를 이미 알고 있다. 유체는 간소하게나마 매장하고 왔다. 아니, 그건 아니지. 너무 띄워준다. 내 스탠드였으면 그냥 맞고 죽었지. 무슨 주사기밖에 없는데 나는. 아니, 갈색의 여성.
순간적으로 성드립인 줄 알았다. 갈색 여성에서. 아, 깜짝 놀랐네. 아, 뇌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 지금. 님들의 그 더러운 음탕한 댓글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뇌를. 코러스를 넣치면 안 돼. 아직 뭐한 거냐, 쟤는? 왜안 잡았어? 어이씨, 저기서 세 명이 서 있는데. 전의를 상실했어. 팔좀 보여주게 마. 긁혀서 상처가 난다. 이상해는 이제 없어. 하지만 서둘러야 돼. 일본 나온 지 벌써 9일이 지났어. 말은 잘해요. 일주일이 지나서, 아, 뭐야, 나 그냥 7 스킵 된 거야? 야, 쟤네들 스토리 같은 거 없어요? 뭐 그런 거 없어? 쟤네들 스토리 보고 내가 그거 진행하고 그런 거 없나요? 아까는 무슨, 폴라레프랑, 켄시로란다. 카큐인이랑, 나왔잖아. 나는 그냥 스킵이야. 가라핫. 이름이 가라핫이야. 에스코트를 맡겠습니다. 미리암. 가라핫 미리암. 뭔가, 이름이 뭔가 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분쟁 지역이니까 조심해라. 다이너마이트 3개, 기관단총 3개, 휴대용 권총 10종, 생수, 푸치딘, 타이레놀. 뭐야? 나 스탠드 쓰레기인 거 알고 템막 주는 거 봐라. 가자. 어, 동료 짱 많음. 어, 레벨 개쓰레기들임. 근데 장비로 스탠드 좀 볼까? 너는? 어, 너 졸라 센데? 76인데? 인물상 성인 여성, 동료 여자. 어,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주라. 반지 되나? 어, 이건 아니야. 솔직히 이것보다 저게 나아 보인다. 갈까? 이거 내가 에이스 하는 거냐? 얼굴도 내가 주인공 같은데? 이제 두 번째는 약간 이제 독고다이 하는 애 같고, 세 번째는 이제 히로인 같은데. 이게 어디야? 아, 아지트야? 뭐 어쩌라고 나한테? 뭐 어쩌라고? 아, 이렇게 부자였구나. 가자, 일단은. 쟤네 말 건다고 뭐가 나올 것 같진 않다. 공격 아이템 잔뜩 받았기 때문에 아마 엔딩까지 다 쓰지 않을까요? 아, 회복도 이제 회복의 주주니까 회복하고 이제 약간 여유 생기면 딜 넣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금 내 단계에서 써야 되는 건가? 전투회에서 도움 되게끔? 뭐야? 여관 있음. 돈 주고 먹어야 되나 설마? 아, 미쳤나 봐. 제자한테 받아요. 만원 생겼으니까 좋다. 조금만요. 여기는 적이 없겠지. 내가 있는데 적이 있으면은 적이 내 존재를 디오한테 알릴 거 아니야. 그렇겠죠? 자리에 앉아 주문하라고? 오, 이렇게 되네. 신기하다. 아, 저기 아저씨 말안 걸었다. 아, 존재도 몰랐어. 탄이랑 약을 잔뜩 챙겨두라고. 탄은 난 아직 잘안 써봤거든요. 센가? 일부러 아꼈어요. 탄 자체가 많이 안 나와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나한테 쓸 기회를 주고 쓰라 그러던가 하지. 장작은 뭐 나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사자. 돈도 많으니까 10개 사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일단 힐을 하니까 힐은 필요가 없고. 잠깐만, 총 판다는 거 아니야? 총안 파는데? 레퀴엠 필요 없겠다. 스킬이 있으니까. 스킬 하나면서도 8번을 쓰는데 저거 먹고 쓰면은. 아, 여기네.
아, 이게 나 다운이라고? 내가 그렇게 좋은 거 끼고 있어? 당황스럽구만. 야, 근데 아이템 사기에는 바주카는 좀 땡긴다. 아, 근데 너무 비싸다 인간적으로. 받은 거 쓰자 그냥. 바주카 하나만 살까? 써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솔직히 스토리 보는 거 자체가 약간 좀 내 취향이 아니었거든요. 잘 죽었어. 죽은 덕에 재밌는 거 볼 것 같아. 약간 맵이 좀 뭐냐 정체가? 무장헬기요? 아, 노래가 없어요. 무장헬기 뭐 어쩌라고요? 나한테 무장헬기를 어떻게 뭘로 죽이라고? 검 던져 죽이라고? 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쩌라고 나한테? 원거리야 맞지도 않아. 근거리. 저 기술 없는데 저 맞출 기술? 버프가 있구나 나. 뭐야? 아, 자동 공격이야? 아, 자동 공격을 떠나서 얘네 왜 이렇게 약하냐? 아, 야. 아. 졸라 약한데? 아니, 안 세다. 치료나 해야겠다는. 지속력이 무슨 효과야, 대체? 지속력이 무슨 효과일까? 진짜? 잘했어. 지속력이 진짜 무슨 효과일까? 이해가 안 된다. 지속력이 무슨 효과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찾아봐야겠는데. 간단치죠? 에이, 너무 쓰레기시다. 저런 치료. 아, 뭐야! 200. 두 마리 잡으면 400이네. 괜찮네, 나쁘지 않네. 다른 질문. 기본 내용. 기타 조작. 아, 잠깐만. 지속력이 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군. 자동 전투라서 편하긴 하네. 내 말 안 듣는 건 좀 과하다. 아, 이거 두 번 쓸 필요가 없다. 전원 비우 버려야 된다 이런 거는.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장비로 볼까? 정신력 스피드가 있잖아. 방어력 아닐까요, 지속력이? 정신력이 일단은 마법 방어력이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방어력일 것 같은데? 정신력이 그냥 방어력인가? 지속력이 근데 이름이 지속이니까 스탠드를 지속하는 그런 거겠지. 방어력이겠지. 무슨 법법을 알 것 같아. 무슨 내가 법법을 모르겠네. 아, 뭐야? 뭐야? 군인이야? 세상에, 이게 뭔 짓입니까? 지속력 올리자, 그럼. 방어력인 것 같다? 방어력이라고 믿고 생각하죠. 회신 멸격인데 데미지가 왜 그러니? 응원. 응원이나 해. 일반인다운 좋은 보조야. 응원을 하는 것이야말로 내 존재 이유. 응원해! 계속 응원한다. 난 응원할 것이다. 어쩌라고? 데미지는 안 느는 것 같은데, 딱 봐도? 데미지 늘고 있는 거야? 방어력이겠지. 뭐, 도움이 되니까 저기 만들어 놨겠지. 쟤는 뭐 스킬 쓰는 것도 없잖아. 그냥 가야겠다. 막 7일 쉬고 나왔는데 애들 다 막 3, 40대 있는 거 아니야? 갔더니 막 조밥이니까 꺼지라 그러고 막.
미래를 봐버린 것 같은데? 총알바지의 역할도 끝났고. 야, 뭐야 이게 왜 이래? 왜 이런데? 다리 있다? 아 이거 어딘가 가는 건가 봐. 탱크도 있어. 탱크다. 중간거리네요 탱크는. 전기충격. 아 이거 중간거리. 아 투척금 해야겠다. 한번 써볼까 아이템 좀. 수류탄. 아 이게 뭐야. 야 쟤 뭐가 한 놈이 엄청 센데? 다이너마이트. 어 다이너마이트가 좀 세네. 아 저런 치료. 아 느려 내가 더 빨라. 아 씨 드럽게 안 죽네 진짜 씨. 로켓 불꽃 10개의 화력 화약. 아 이게 뭐야. 평타 치는 게 낫겠다. 평타도 안 맞네? 평타 그냥 아예 안 맞는데? 아, 거리 때문인가 보다. 부를 수도 없고, 저거. 권총. 아, 권총 데미지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네요? 아, 더럽게 안 맞네, 진짜. 권총! 아, 됐다. 아, 드디어 죽었네. 많이 죽긴 하는데 솔직히 내가 약해서 내가 그냥 찐인 것 같은데. 아이고 큰일났네. 생각보다 빡센 데가 아니? 뭐야. 아 뭐야. 아 후, 참자. 어 많이 찬다. 만족했어. 다른 애들 알아서 하겠지 뭐. 아, 내가 쟤네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SP 써야 되는데 쟤네가 하는 짓을 내가 조종할 수가 없으니까 쓸 수가 없어. 길 없는 거죠? 갑니다. 여기도 아니야? 길 뭐 어떻게 되면 온 거야? 에이 이거 도망갈래. 너무 오래 걸려. 딜도 세던가 그냥. 아 딜도 세지? 그냥 꺼졌으면 좋겠어. 탱크 너무 세. 간호사한테 탱크를 주기래. 남자 간호사. 아이 뭐냐 이게. 아 도망쳤 상대. 어 얘 큰일났는데? 잘 생각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 체열로 일단 딜을 넣자고요. 16.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야, 나 애석이, 아석이 찾아. 아. 야, 요원 둘 붙여놓고서 나한테 탱크랑 무장헬기랑 싸우라고?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진짜 인간적으로? 아니, 무슨 나도 군대를 주던가 하지. 심지어 둘 중 하나 권총인데. 이게 로켓포로 네 마리를 동시에 다 죽일 수 있어. 한 방에 그런 본전이다 솔직히. 어 본전 넘지. 탱크 두 마리가 자 천 원이잖아. 잘 생각하고 해보자. 써서 성능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단 말이야. 내 상상 이상으로. 군인 따위한테 쓸 건 아니야 내 생각에는. 아 너 이제 근접됐냐? 아니 더럽게 머네. 응원가 응원이나 해. 응원가를 연주했다. 의문의 바드행. 요즘 간호사는 연주도 하나 보네요. 그냥 때려 이씨. 아 1 데미지 뭐냐고.
나 레벨업 20까지 지금 레벨업 했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냥 갔는데 날 죽였어. 총으로. 난 선택한 게 없어. 그냥 갔을 뿐이야. 거기까지밖에 선택 안 했다고. 가면 레벨업 됐을 줄 알았지. 어려움이라 그랬던 게 이런 뜻인가 보다. 여기서 이제 어려워진다는 뜻인가 봐. 얘네 때문에. 됐다. 숟가락으로 잡았다. 휴대식량, 휴대식량, 미람. 와, 휴대식량 이렇게 좋았어? 와, 되게 좋네. 저렇게 좋았어? 아, 레벨업 막 하겠다 이러다가. 경험치 많이 주긴 하는데 딜이 안 나오니까 너무 레벨업이 어렵네요. 솔직히 경험치는 훨씬 적었지만 저번이 나왔어. 그때 업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미라함 같은 애들도 해놔야지 내가 편하겠지. 술사 한번 쓰자. 아, 딜 좀 봐. 야, 잠깐만. 딜 왜 저렇게 막혀? 어, 야, 아, 이거 아니지. 어, 산 거야, 지금? 뭐? 용 뭐? 아. 가자. 아, 야, 씨. 너무 빡센데? 상상 이상인데? 저 집은 모임? 모임. 이미 죽어 있다? 이미 죽어 있다. 이미 죽어 있으면 어쩌라고 나한테. 보병? 스탠드 어택. 진짜 개쓰레기다, 스탠드. 지금 왜 이렇게 세냐, 진짜 총? 아, 총이 센 거는 이해하겠는데, 내가 너무 약하잖아, 인간적으로. 아파! 이제 21 됐어. 21 됐어. 진정하자. 너 뭐 쓰길래 이렇게 딜이 없냐? 아, 너도 회복계야? 운다는 뭐야? 어제 쓸모가 없더라고, 제가. 그럼 나는 이제 우리 팀은 이제 가라아시 딜 다 넣는 거네? 보병 왜 이렇게 많냐? 이거 뭐야? 걔가 죽어 있다. 주는 거 없어, 나한테? 이게 다야, 그냥 다 죽어 있는 게 다야? 아이템도 없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읽어보자, 읽어보자. 정부군은 게릴라군과 내통한다는 이유로 무차별로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다. 군인이 처리를 해버렸다네요. 밑도 끝도 없이. 뭐야. 아,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떻게 이기라고. 한 발씩 맞아서 내가 전멸당하는데. 주사나 주자. 어, 다행히 하나 잡고. 아, 저 기관단사 저기 너무 아파. 저는 치료. 치료 빨로 버틴다 저거. 아, 좋아. 하나씩. 아, 거리 때문에 못 맞추나 보다. 아, 그렇네. 거리 때문인가 보네. 야, 원거리 기술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앞둘이었으면 다 죽었을 텐데. 아, 이게 뭐야. 나 스탠드 샀는데 그냥 힐만 하고 있어. 심지어 의무병보다 힐 못하는 것 같아. 쓸데없잖아, 나. 이 데미지.
스탠드를 진짜 힐링 아이템으로 쓰고 아이템을 이용해 싸우자. 뭐야 이거? 뭐 있는데? 고민형 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무거워졌죠, 게임? 원래 무거웠나요? 내가 눈치가 없어서 몰랐던 건가? 가자. 이게 다야? 뭐 없어? 시차 눌러봐야 돼? 아니, 쟤는 편지 있었잖아. 안녕하세요? 딱 이벤트가 없네요. 나가자 그냥. 그냥 편지에서 이제 이 정규구이랑 게릴라군이 뭐지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사주겠다 이거밖에 없네. 3시 반이네? 조금만 더 하고 가겠다. 아, 4시에 정수기 점검인데 필터 교체해야 되는데 완전 소독만 했거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냐? 뭐야? 아, 군대랑 싸워야 되는구나. 뭐야? 왜? 그들을 쓰러뜨리는 건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압도를 밀쳐서 구하는 루트인가요? 아니요? 폴라레프를 밀쳐서 구하는 루트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뭐 여기까지 하죠. 뭐 점검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만! 뿅!